미스터 라디오 끝장섭에 센 분들만 모십니다. 미스터 라디오 스페셜 초대석. 네, 인지도 센 분들만 모시는 이 코너에 인지도뿐만 아니라 진짜 센 사람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적당히 까불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진짜 적당히 까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DJ계의 병아리라면 이분은 DJ계의 장딱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이야. 오후 4시를 책임져온 남자 원조 DJ 김창렬 씨와 함께합니다. 김창렬이 어서 오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는 김창렬이라고 할 나이가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빚이 좋았는데 왜 껐어요? 네? 아, 이 계속 리듬 타면서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담당 PD한테 얘기하시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 이런 네. 콘솔 같은 거 못 잡습니까? 네. 예? 그걸 저희가 못 잡습니다. 콘솔 할 줄 알아요? 저는 15년 동안 콘솔을 잡으면서 했습니다. 아. PD가 겁에 질려서 다시 막 들었잖아요. 그것도 조그맣게. 네, 그셔도 되고요. 네. 네. 김정일 씨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타 방송 라디오에 이렇게 나온 게 네. 진짜 15년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제가 하던 4시에 네. 뭔가, 4시에 네. 이렇게 오게 됐네요. 진짜 반갑고요. 네. 자, 미스터 라디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또한 김창렬 씨 라디오 프로 할 때 두 네. 번이나 출연했어요. 아, 저도 네. 출연했습니다. 두 번이나 출연했어요. 네. 웬만한 연예인들은 다 김창렬 씨 라디오를 다녀왔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반갑게 맞이해 주고 계신데요. 오일사님께서 와, 라디오 게스트로 오신 건 처음 듣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실화 네. 맞습니까? 닮은 분 데려온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15년 동안 이제 그 S본부에서 올드스쿨이라는 올드스쿨.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라디오는 그래도 가끔씩 듣는데 네. 동시간대는 거의 못 들었어요. 그렇죠. 들을 수가 없죠. 네,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근데 뭐 이제 누가 한다, 누가 지금 진행을 한다, 그건 이제 처음 네네. 알았거든요. 네네. 처음에 차태현 씨, 안재욱 씨가 여기요.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라디오. 예, 예.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죠. 나. 네. 근데 윤정수 남창이 온다 그래가지고 야 그냥 껌이다. 할만하다. 요거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근데 제가 날아갔습니다. 네. 붐이 트고 나올 줄 몰랐지. 야,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내부에 적이 있었군요. 네, 자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3761 님께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창렬 DJ 너무 그리워요라고 그쵸? 보내주셨고, 네네. 네, 그리고 K2905 님은요, 네. 창렬 형님. 1993년 대전 엑스포에서 받은 첫 연예인 사인을 아직도 앨범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뻥입니다. 왜요? 왜 뻥이냐? 네. 네. 저희 데뷔가 1994년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대전 네. 엑스포에 간 해가 1995년이에요. 아. 네. 그럼 연도를 이번에 잘못 썼겠죠. 네. 네. 조금 헷갈리셨나 우리 본데. 팬이니까. 네. 네. 예, 넘어갈게요. 우리 팬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다시 발 못 붙이게 좀 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실드 좀 쳐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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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위해 저희는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근데 정말 이거부터 묻고 싶어요. 네. 우리 밝은 김창렬 씨고 네. 누구에게도 기운은 뒤지지 않지만 사실 본인을 넘어야 되는 게 뭐 네. 앨범의 명반도 많고 히트곡도 많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걸 네. 그만두고 내려올 때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글쎄요. 처음에 그 올드스쿨이 없어진다라는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야, 이상하다. 이제 네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이상해. 폐지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아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 진짜 내가? 나 15년 동안 되게 열심히 했다고 뭐 자부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이제 제가 6월 1일에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관뒀어요. 네.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게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공허해지고 뭔가 그 이후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도 계획이 안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기에는 좀 우리가 너무 프로니까 네. 슬픔은 아니지만 아마 그게 비슷한 형태로 와서 아, 짜증이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아니 네, 네. 화가 나더라고요. 네. 화나죠. 네. 그러다가 네.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게 됐는데 마지막 방송에서는 그게 이제 서름으로 부받쳐 올라오더라고요. 울었어? 울었지. 눈물 나죠. 형 같으면 안 울겠어. 15년 했는데. 나는 안 울으려고 노력했을 근데 안 나왔겠지. 네. 네. 남창희 씨는 진짜 펑펑 울었을 거예요. 맞아요. 전 지금 우리 한 1년 5개월 정도 됐는데 네.
지금이라도 지금 펑펑 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5년 아니라 그냥 1.5인데도 저는 눈물이 지금도 날 왈칵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우리가 라디오를 하다 보면 네. 스튜디오 밖에 제작진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얼굴을 볼 때 확 울컥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이요? 오늘이 아니라 뭐 그때. 6월 1일 방송을 할 때요. 저보다는 스태프들이 많이 더 서운해하고 되게 슬퍼하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내온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추억이 너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지. 네. 쌓여 있으니까 그냥 내가 무슨 얘기만 해도 그냥 밖에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떡해. 아, 지금도 이상하게 네. 그 기운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이게 조금 사실은 김창신 나와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상하게 그때 얘기의 그 기운이 저희한테도 뭔가 좀 네네. 전달이 되죠? 네. 밖에도 제작진도 전달이 된 것 네. 같고. 아유, 그 전달이 됐으면 다행이고. 아, 전달이 돼. 충분히 돼. 충분히 돼. 충분히 돼. 자. 자, 지금 우리 허브 사랑님께서 창렬쌤 네. 근황이 궁금해요. 자주 듣는 라디오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 네. 제가 6월 1일 날 마지막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라디오를 안 듣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예.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죠. 저희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예. 네. 아, 이게 라디오를 뭐 누가 가끔 지나가다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근데 뭐 귀가 이렇게 기울여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조금 지금은 조금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다가 네. 아, 미스터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네. 은근히 재밌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시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라디오는 이렇게 자꾸 놓고 있다가도 네. 가끔씩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고 뭐 DJ들이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러면 계속해서 또 듣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맞아요. 네. 한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했지만 네. 그 방송국만 방송국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김창일 씨도 상계 방송에 아, 모든 케이블 채널을 하면서 DJ DOC 활동을 했잖아요. 미스터 라디오 재밌네. 네. 앞에 방송이나 뒤에 방송이나 분꺼보다 훨씬 나. 그래요? 작은 괜찮아. 네, 괜찮죠. KBS가 근데 잘 잡았었죠.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방송사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우리 김창렬 씨.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네. 그 김창렬 씨 방송이 종료되고 난 후에 네네. 계속 한 2주 정도 함께요를 외쳤습니다. 외쳤습니다. 예, 그럼요. 팬들 많이 하셨다고. 왜냐면 남의 방송이지만 우리는 존중하고 네, 인정하겠다. 네, 정말 15년 동안 해주신 그런 모습이 우리는 DJ로서 네. 되게 또 존경스럽고 고생하셨다고 우리가 2주일 동안 계속 우리가 또 에너지를 올리는 데서 예.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함께해요. 왜 안 해? 참여를 해줘. 네. 슬프, 갑자기 슬퍼서 알겠습니다. 그랬지. 미스터 라디오와 함께해요. 좋다. 네, 아이씨,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외칠 줄 몰랐습니다. 예. 네, 예. 와, 자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2947님께서 와 올드스쿨 대장님. 피난민은 이미 여기로 피난촌을 꾸리고 있습니다. 대장님, 허준대장 한 명만 데리고 다시 한번 올드스쿨 환경기를 함께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올드스쿨 들으셨던 분들 다들 미스터 라디오로 오세요. 네. 오셔가지고 함께요를 외쳐주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기분 좋으면 선물 팍팍 쏠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물의 전권을 드리겠습니다. 쏘세요. 예. 네. 우선 그 방금 전 그분 한 네. 선물 하나 드리죠. 아,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선물 여기 푸짐합니까? 푸짐하죠. 아, 그래요? 저희는 간식을 많이 드립니다. 예. 괜찮아요? 예. 오, 간식 좋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2905님도 네. 아, 참 DJ한테 이렇게 바로바로 사과 잘 안 하는데 김창렬 씨한테 사과를 안 해. 죄송합니다. 제가 대전 사는데 엑스포에서 공연했을 때 사인이었네요. 시정하겠습니다. 저 올드스쿨 하사 출신. 아, 하사 출신이구나. 출신입니다. 하사 출신이네. 네. 야, 그 하사로 끝이에요 이제. 왜냐면 그 코너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아, 올드스쿨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아, 예. 근데 DJ한테 사과하는 사람 저희 올드스쿨 들으셨던 네. 분들은 충성도가 강해요. 그렇지, 충성도 그리고 예. 조금이라도 제가 잘못하잖아요. 네. 많이 혼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사과합니다. 아, 네. 아, 김창훈 씨 혼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복 받으신 분이시네. 연예인들은 혼내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냥 꼭 할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 정중하게.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우리 김태훈 씨와 함께 하면서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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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지훈 씨의 그대 네. 눈물까지도 네, 우리 김태훈 씨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 그 뭐 투투 때 우리 지훈이? 네. 아이고, 오랜만에. 지훈이가 그러게. 사실 아, 뭐 하늘나라에 간 지 갔죠. 얼마 됐잖아요. 됐죠, 이제. 네. 근데 아직도 이 영상 지훈이랑 저랑 라이브 네. 한 영상이 아~ 그 너튜브에 많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네네. 보면서 참 이렇게 좋은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가 너무 빨리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쉽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오늘은 뭐
비도 좀 내리고 네네. 좀 잔잔한 곡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아, 이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김준 씨 노래도 좋은데 네.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랜만에 좀 DJ처럼 소개할까요? 네네. 네, 네. 김준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눈물까지도. 작년에 뭐 다른 생각하고 온 건 아니지?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간다. 네, S가 아닙니다.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의 올드스쿨했던 김창렬이가 나온 겁니다. 자,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요. 네. 김창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초대 손님을 좀 모실 때마다 이것저것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이 멘트를 녹음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DJ DOC 김창렬입니다. 매일 오후 4시 미스터 라디오와 함께해요. 미카마카 미카마카. 야, 너무 좋다. 미카마카 뭐예요? 미카마카 마카마카 뭐예요? 네. 이게 그냥 뭐 하쿠나 마타사처럼 저희 방송에서 외치는 어떤 주문 같은 겁니다. 예. 아, 이게 원래 있는 건 아니고 있어 있어. 우리도 우리도 했죠.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아~ 공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의 함께해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아,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미카마카 마카마카를 그러면 어떻게 뭐 약간 음을 넣어서 해요? 아니면 그냥 좀 지르는 샤우팅으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데요. 네. 김창렬 씨는 함께요가 있으니까 또 예. 그런 스타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그대로 네. 이거 읽으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DJ DOC 김창렬입니다. 매일 오후 4시 미스터 라디오와 함께요. 미카마카 마카마카 미카마카 마카마카. 야! 야! 방송 대통합. 야! 정말 예. 이 정도 실력에 예.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정말 대화합의 잔치가 됐네요. 예. 오늘이 또 KBS 네. 수뇌부가 관심 갖고 네.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화제 프로그램이죠. 보이스트롯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지금 뭐 홍경민 씨, 슬리피 씨와 함께 3라운드 진출에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네. 예.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트롯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는데 네. 재밌어요. 네, 매력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트롯을 접하다가 네네. 활동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뭐 DJ DOC 음반 중에도 뭐 허리케인 박이라든지 허리케인 박 뭐 오빠 그런 사람 아니다. 예. 이거 트롯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다가서니까 네. 더 디테일하게 다가서니까 재밌고 네네. 뭔가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허리케인 박은 여름 이야기 앨범에 안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노래 잠시 또 잊고 있었는데 네. 허리케인 박이 있었죠. 네. 아, 근데 네. 중요한 거는 2라운드 때 또 네. 팀을 잘 만나가지고 네. 제가 그분들의 힘을 받아서 네. 같이 올크라운을 받고 올라가게 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뭐 홍경민 씨도 있고 뭐 슬리피 씨도 네. 있고 그 조문근 씨라고 네, 조문근 씨 알죠. 네, 슈슈케에 나왔던 예. 그 조문근 씨 그리고 그 리틀사이 했던 황민우 씨 네. 그리고 뭐 좀 무명이었지만 이번에 뭐 보이스트롯을 통해서 조금 뭐, 네.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아. 김현민 씨라든지 아. 그리고 일본에서 오리코 차트 막 1위까지 찍었던 아, 그래요? 네, 트리탑스의 그 반영문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까지 해서 7명이 이렇게 그 무대를 꾸몄는데 네. 아, 기가 막힌 무대가 나왔어요. 아. 네.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라든지 네. 네. 네, 거기 클립으로 그, 네, 종편 그쪽이니까 네, 네. 네, 한번 네, 가셔가지고 네. 보십시오. 네. 오늘 완전 네. 방송 대통합이네요 진짜. 네. S에서 넘어오셔서 KBS에서 종편까지 네.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오늘 뭐 20년 차 되면 네. 이렇게 또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뭐 네, 너튜브로. 너튜브 촬영도 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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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단치. 배려하는 사람이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15년이나 그만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우리 박종옥님께서 트롯 서바이벌 방송 봤는데 너무 잘하시던데 트롯으로 음원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아직 그건 좀 글쎄요. 아직은 트롯으로 음원을 내 생각은 있지만 네. 아직은 좀 시기가 네네. 이른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은 네. 네. DJ DOC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그게 더 그렇죠. 밝았고 예. 저도 DOC로 먼저 나오고 싶습니다. 네. 예. 예. 빨리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은 DOC 앨범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타이밍만 보는 거예요?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우리 코로나 일부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네. 뭐 개인적인 뭐 멤버들의 뭐 문제도 좀 네. 있었었고 그리고 네. 회사 대 회사 간에 또 네. 문제도 있었었고 그래서 좀 미뤄지고 있는데 아, 회사가 다른데도 앨범을 같이 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셋은 갔죠. 근데 이제 음원 그렇죠.
유통하는 회사랑 네. 우리 쪽 회사랑 이렇게 아. 또 무슨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런 걸 잘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가 새우입니다. 네. 아. 그렇게 드센 새우가 있어요. 네. 뭐 먹지도 못하겠네. 이런 새우가 써가지고 껍질 두꺼워가지고 손 다 찔리는 새우도 있어요. 예. 예. 철갑 새우네. 네, 예. 좋습니다. 자, 미스터 라디오 스페셜에서 우리 가수 김창렬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김창렬 씨를 모셨는데 DJ DO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사실 DJ DOC 음악이 가요계 정말 한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DJ DOC의 노래 빠밤. 자,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니 창희는 네. 막 우리가 다른 네. 얘기 막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다시 본 궤도로 들어가는데 선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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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담당 PD가 네. 윤정수가 딴 데로 가면 꼭 중심을 잡아라 했는데 아, 네. 중심을 그냥 잡고 가요. 네. 약간 그, 컬트 두 분 중에 그 태균형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쉬어야 되나요? 네. 왜냐면 시간 좀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번 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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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몇 초에 맞춰 드리면 돼요. 28분 10초요. 28분 10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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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DJ DOC 네. 네. 노래를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공명만 적지 마시고요. 추억도 함께 적어 주세요. 문자 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맞춰 주시죠. 그, 네. 혹시 남창희 씨는 네. 그러면 DOC 네.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머피의 법칙. 사연이 있어요? 예, 있어요. 아,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네. 7천 원을 벌었거든요. 오. 떡을 팔았어요. 찹쌀 떡을. 그걸로 돈 버는 걸로 DOC 앨범을 샀어요. 왜냐면 테이프를 떡을 팔았으니까 DJ 떡의 앨범이 필요했던 거지. 아, 자, 광고 갈게요. 예. 네. 야, 창열아, 네가 너무 잘하면 안 돼 이렇게. 저희 힘들어요. 힘들어져. 네, KBS 쿨 FM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네. 여러분들이 김창열 씨에 대한 그 사랑, 네. 관심 엄청나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창열 씨라고만 하지 않고. 올드스쿨 김창열 씨라고 자꾸 보내서 네. 마치 그 S본부의 게시판을 방문케 합니다. 네, 네, 지금 김창열 씨가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잠시. 엄청 많이 와 있어요. 아니, 어서 더 그 주변에 연락해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네네. 네, 미스터 라디오가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올드스쿨 때문에 이걸 못 들으셨다면 지금 네. 딱 들으시면 아. 미스터 라디오가 정말 재밌구나.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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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사람들 많이 오긴 많이 오네요. 그러네요. 네, 많이 맞습니다. 오고 있어요. 예. 자, 저희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DJ DOC 노래를 진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면 떡볶이를 보내드리고 최고의 사연으로 뽑히신 한 분께는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 드립니까? 예, 떡볶이를? 네, 다 드립니다. 네네네. 오, 그럼 빨리빨리 다 읽을게요. 그렇죠, 그렇죠. 아, 역시 맞습니다. 아, 이런 예. 말들. 아, 아주 여러분, 빠르게 해주세요. 예. 아, 제가 김창윤 씨 라디오에 출연했다가 네, 네, 청바지 네.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대 앞에서 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저 김밥 뭐 파는 데 있었어요. 네, 네. 거기 김밥 먹고 바지 하나 받고 네, 네. 비싼 바지였어요. 예. 선물을 원래 잘 주시는 휘발유 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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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디젤 바지. 그렇죠. 휘발유 바지. 정유죠? 정유. 정유 바지. 정유 바지 하나 받았어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홍치마님, 네, 저 김창열 씨가. 네, 저도 머피의 법칙이요. 돈 싫어, 명예 싫어. 저. 가사를 저는 돈 좋아, 명예 좋아라고 불렀네요. 아, 네. 맞아, 요즘에 맞아.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예전에는 조금 뭔가 네. 네, 약간 그런 반항적인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좋아요. 네, 네. 아, 네. 좋아, 명예 좋아, 명예 좋아, 아. 따분한 음악도 좋아. 음원만 팔린다면. 네. 아, 그래갖고 우리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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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 하고 다른 음악. 리메이크곡. 네. 그래하는 창법이 트루 창법이에요. 아, 재밌네. 야 재밌다. 오, 너무 재밌겠다. 자,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홍정민님. 네. 미녀와 야수. 아. 나이트에서 열심히 듣고 춤췄죠. 아, 그렇죠. 이때 야 얘네 야 진짜 DJ DOC 앨범 정말 대단했었죠. 미친 듯이 팔렸어. 네. 맞아 맞아. 이때가 3집 앨범이거든요. 네. 3집. 3집 앨범이 굉장히 많은 곡들이 아까 그 처음에 들었던 나의 성공담 그렇죠. 미녀와 야수, 겨울 이야기 그리고 리멤버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었어요. 최고였죠. 최고였죠. 와. 클럽에 가면. 네. 정말 메들리 이렇게 나왔고 심지어는 미녀와 야수 그리고 겨울 이야기가 네. 가요 톱10 1위 후보 동시에 올라갔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파리 파리 그거죠. 네. 네. 아, 이때 벌었던 돈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저는 중간에 한번 싹 이제 올인됐었잖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파산했는데 아니, 솔직하게 예. 이때 벌었던 돈은 다 부모님이 드렸어요. 아, 네. 아 그럼 더 잘 갖고 계시겠네.
아 쓰셨대요? 아,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시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그거에 다시 왔어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니 그거 아니 아, 한 분만 정도 돌아가신 줄 알고 그럼 왔어요 다시? 그 돈이? 예? 그 돈이 다시 왔냐고요? 아니 그냥 아버님 어머님이 잘 알아서 쓰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땐 잘 쓰시라고 드리는 건데요. 아버님 어머님 쓰시고 가셨네. 예, 그게 가장 훌륭한 거예요. 예, 어머님이 예, 쓰시고 가신 거. 알겠습니다. 아, 없구나 그러면. 네, 자, 서예언님께서 네. 겨울 이야기 바로 나옵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동생들이랑 열심히 춤 췄었는데 아랫집 아저씨 올라와서 엄청 혼났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야. 자 계속해서 네. 아, 다 드리는 거죠. 다 드릴게요. 네, 자 삼성오팔님 그녀의 속눈썹은 길다. 아, 그렇지, 그렇지. 돈 떼먹고 잠수한 예전 여친이 네. 속눈썹이 진짜 길었습니다. 네. 아. 삼성오팔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돈 떼먹은 게 아니라 네. 당신이 갖다 준 거죠. 그치. 네, 저도 사실은 보증 서서 네. 나갔지만 네. 제가 찍은 거예요 제 손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 쿨하다. 아니야 어느 날 화병은 나 근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짜증 많이 내셨던데 그때 네. 사람 아니었 사람 자, 아니었어요 아까 그분이잖아요 그분 네. 93년에 엑스포에서 만난 분 네네 네, 빨리 읽어주세요 네 K2905님 시즌도 시즌이고 여름 이야기 나와야죠 노래 가사처럼 기대하고 해수욕장을 가지만 현실 항상 꽝이었죠 맞아 맞아 아, 잘 안 됐군요 연결이 요즘 이제 뭐 비는 오지만 네. 이제 여름 시즌 비가 그치고 나면 네. 이제 휴가들 가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여름 시즌 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해수욕장 얘기 나오면 꼭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죠.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될 때는 네. 차라리 넓은 바다가 낫다. 그래서 널찍하게 그냥 백사장에서 이렇게 조용히 휴가를 즐기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갑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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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시 뱃놀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미녀와 랩의 콜라보 D.O.C가 아니면 이 가락은 할 수가 없죠 아 이거 되게 앞서나가는 노래였어요 아, 6636님 예. 이 노래는 지금 솔직히요 네. 제가 그 지금 못 부르는 노래가 두 곡 정도 있습니다 오, 왜죠? 높아서요 아 이런 솔직함 너무 좋아 높아서요 네. 아 이게 뱃놀이 가자 이게 뒤에 어, 이게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살짝 되는 것 같은데 네. 와 너무 힘들어요 노래 그렇죠. 계속 부르다 보면 그럼 두 곡이면 이 곡 말고 또 다른 곡 어떤 곡 있습니까? 그 처음에 들었던 나의 성공담 아, 나의 성공담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 그거 진짜 높잖아요 예. 이제는 자신이 생긴 거야 나의 모습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다 예. 좋다 아, 야, 어, 너무 좋다 어, 힘들다 8428님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노래를 아, 진짜 좋아해요 그쵸. 3년 8개월 다니던 회사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면서 송별회 회식할 때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었어요 네. DJ D.O.C가 속풀이 송이 꽤 많았죠 아, 네. 그런가요? 속풀이 송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많았어요.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빨리 가죠 네, 네. 그리고 신호님께서는요 첫 직장 첫 회식날 D.O.C와 춤을 불러서 회사 스타가 됐습니다 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그거였죠 네. 신호씨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 또 아, 여기 또 학생이셨습니까? S본부 올드스쿨 할 때 네. 항상 오시던 분이거든요 네. 항상 저한테 신호를 주세요 아, 나이스 그, 네. 오셨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 죄송한데 창렬이 오늘 하고 떠나도 네. 계속 신호 좀 보내주시네요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재현 형사님 네. 신호 좀 보내주세요. 시그널 좀. 예. 자 4722님 읽어주시죠. 4722님. 네. 자 20살 대학교 1학년 전체 OT 저희과 장기자랑 때 네. 슈퍼맨의 오, 비에 맞춰 무대에서 과 동기들과 춤췄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운 나의 20살이라고 해주셨는데 야 이때 슈퍼맨의 비에 나왔을 때 94년도거든요. 94년도. 20살이면 저보다 한 살 어린 거예요. 아, 제가 그때 21살이었거든요. 예. 이야, 예. 반갑네요, 진짜. 슈퍼맨에 비해, 야. 근데 슈퍼맨에 비해는 저희 팀에서 네. 재용이가 굉장히 또 싫어하는 노래죠. 아, 그래요. 본인만 없을 때니까. 아, 재용이가 없을 때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네. 네. 언급하지 말라고. 맞아, 맞아. 예, 재용이가. 예. 맞아요. 예. 한 분이, 한 분이 그만뒀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김찬열 씨께서 노래 한 곡을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갑자기요? 치킨 보내드려요. 아, 몇 개 더 읽을게요. 그래, 아, 그래, 그래, 드리죠. 그래, 이거 읽어주세요. 자, 0576님 네. 허리케인 박 노래방에서 네. 그거만 불렀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아, 김찬열 씨랑 비슷한 사람. 1212님 네. 여자친구랑 헤어지고서 비애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DJ D.O.C 음반은 항상 샀던 것 같아요 네. 곧 뵐 수 있길 희망합니다 네, 네. 아,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저 이분들 중에 고르면 됩니다 고릅니다 네. 한 분 딱 골라주시죠 오늘 비도 오니까 네. 마지막 비애 고 사연으로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요? 5112님 네, 네 비에 축하드립니다 네. 네. 5112님께는 저희가 치킨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이 비의 앨범이 솔직히 저희 멤버들이 네. 뭐 셋 다 네. 다 추천하고 좋아하는 아, 앨범이에요. 네네. 네, 거기에 런투유도 있고 그렇죠. 다른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에는 또 이 곡을 또 신청곡으로 네.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어떤 마음으로 네. 들으면 됩니까 이거? 여자친구는 헤어지고서 많이 들었다는데 그런 노래입니까 가사가? 그렇죠. 아. 네, 좀 비 오는 날 들으면 조금 센치해지고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잘 진행하는 것처럼 좀 하지 말아줘. 저희 들어볼까요? 하지 마. 네가 네. 왜 그걸 물어봐? 아 나는 비애가 무슨 노래가 했던 이거였구나. 네. 난 제목만 모르고 그냥 들었네. 네. 아 이건 좋죠. 네. 이 노래는 좋죠. 네. 아 이거 솔직히 DJ 디오씨 노래는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래도 제가 한 살 형이잖아요. 네. 전영종 씨가 게스트인가 DJ인가 아리송해. 최유미 씨가 이러다 창렬 씨한테 자리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만 좀 창렬 씨 게스트처럼 행동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준혜부는 이걸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면 딱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무슨 이게 아니, 대답은... 뭐 검찰 조사도 아니고. 아니, 아니 그렇게 예. 원하시는 거면 아니, 대답은 맞춤형 게스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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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뭐, 말을 많이 해달라고 많이 하고 네. 아니 적게 해달라면 그냥 단답형으로 네. 미안한데 적당히 하라고. 네. 너무 물 흐르듯이 하지 마세요. 예.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딸기 봉봉님께서 네. KBS 혹시 DJ 섭외가 들어온다면 네. 몇 시를 맡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라고 보통 솔직히, 이제 본인이 솔직히 전 채널에서 맡았던 시간을 주로 안 하는 게 그렇지 않나요? 그게 예인가요? 대답 좀 듣고 가자. 아니 그냥 솔직히요 솔직히 네. 네. 솔직하게 글쎄요 4시가? 당분간은 솔직히 네. DJ DJ를 뭐 좀 쉬고 네. 그냥 다른 것들을 조금 도전하고 네네. 그리고 좀 제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15년 동안 여행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가족들과 여행이거든요. 아, 네. 해야지. 저는 휴가도 15년 동안 딱 두 번밖에 안 썼어요. 아,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우리도 휴가 아니, 두 분도 예. 두 분도 예. 한 5년 된 때까지 휴가를 쓰면 안 돼요. 네. 저희 아직 안 그러면 잠깐 대타 왔다 가잖아요. 네. 네. 그럼 내 자리 거기가 있다. 아. 딴 데가 있다. 그 무슨 악몽 꾸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아, 진짜. 네. 그러니까 5년까지는 네. 그냥 네. 여긴 내 자리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 나랑 그냥 내 엉덩이랑 붙여놨다 네. 하고 그냥 앉아 계세요. 개베스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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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 요즘 어디 자꾸 갈까? 가지 마세요. 고향이라도 강릉이라도 가지 마요. 예전에 네. 종신이 형이 네. 그 엠본부 네. 두대 할 때요. 네. 제가 1년 했을 때 되게 고비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형 저 라디오 DJ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네. 딱 그 질문을 했더니 3년만 버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너 1년 버텼잖아. 2년 금방 간다. 3년만 버티면 이제 가방 DJ로서 롱런 할 수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3년 딱 버티니까 그 다음부터는 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는 15년. 네. 야 대단한 그러니까요. 시간이야. 대단한 아직 시간이야. 1년 8개월 아니 1년 반 네. 1년 7개월 정도 남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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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버텨보세요. 네. 저희는 버틸 건데요. 네. 위에서 못 버틸 수도 있어서요. 네. 네. 위에서도 얘기는 네. 많을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돈을 대고 가야 돼? 라디오가 원래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라박도 할 수 있어요. 라디오 부스 안에서 잘 수 있어요. 요즘 차박 유행인데요. 저는 라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도 예. 지금 창문이 뚫려 있는 상태라 네. 누가 좀 지키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힘든 속에서도 저희가 네. 꿋꿋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버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K4445님께서요 창렬 오빠 아이들이 너무 잘생겼고 예쁘던데요. 많이 컸지? 뭐라고? 많이 컸죠. 네. 저희 그 아들이 이제 네. 주한이가 고1 17살이고 우리 딸이 이제 8살인데요. 네.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예, 집에 가면은 주아밖에 얘기를 안 해요. 나. 예. 8살이면 말 많을 때죠. 예. 근데 아드님이 지금 키가 많이 컸나요? 키는 저보다 크죠. 지금 185 정도 되는데. 고1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키 얘기해서. 몸무게가요?
IQ가요. 네. 아, 185. 와, 너무 네. 진짜 크다. 진짜 마이크도 오히려 네. 그렇게 클 수 있어.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학교도 자주 못 가고 아, 격주로 가거든요. 네네. 고등학생 그 우리 주한이 학교는 네. 격주로 가고 주한은 거의 이제 집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네.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네. 요즘에 조금 되게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 네. 저기 저기 둘 다. 둘 다. 네. 아빠 닮았네요. 예, 그러네요. 예, 엄마가 예. 강력하게 말려야 돼요. 예. 자, 예. 우리 1, 2, 3호님께서는 보이스트롯 우승 갑니까? 몇 위에 상하시나요? 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아, 예. 아, 아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진짜 망기는 뭐 다들 잘하시니까. 제가 트롯을 네. 한 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렇죠. 게 지금이 처음이잖아요. 네네. 저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시고 네. 실력이 뛰어나시고 예, 능력자들이 많아서 글쎄요. 등까지 모르더라도 좀 위에까지 올라가고 싶긴 해요. 상위권까지 네.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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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강혜선님께서는요. 강혜선님이 네. 2005년 380km를 걷는 국토대장정 해단식에서 DJ DOC 오빠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다들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보고 수건 흔들지 말라고 냄새난다고 하셨었어요. 2주간 걸어 다녔어요. 그 국토대장정 동생들 탈 얘기입니까? 여기? 네. 웃기려고 한 얘기지 뭐. 한일이 형일 거예요. 창렬이 형 아니에요. 수고는 아기사 김하늘 씨가. 네. 아, 이하늘입니다. 아, 이하늘 씨. 27년을 알았는데 처음을 모르냐? 어? 야. 미안해. 김하늘도 김하늘 씨는 선생님이고. 김하늘 씨도 좋아해서 그래.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네. 김하늘 씨가 우리 팀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램들이 있어요. 네. 예. 난 학생이군. 난 선생이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그때 네. 재밌었어요. 정말 힘들 줄 알았거든요. 네. 이분들이 380km를 걸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힘들어하시고 지쳐 계실 줄 알았는데 저희보다 에너지가 더 넘치셨어요. 야, 그 젊음이란 정말. 네. 정말 멋졌습니다. 네네. 그때 에너지 많이 받았어요. 최고의 재산은 젊음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네. 네. 맞습니다. 창희야, 조심해라. 네. 빨린다, 기빨린다. 야, 창희한테 빠를 기가 어딘지, 지금. 저는 이미 다 빨랐어요. 빨 때 꽂았다, 깜짝 놀랐다. 물이 역류해가지고, 내가 흘러 내려간다. 얘는 좀 봐봐라. 야, 아이고, 얘가 빨리 꺼냈어. 좋습니다, 예. 자, 김호 후드티 이분님께서는요, 오늘부로 미스터라디오 들으실 건가요? 김웅수 배우님은 CBS를 들으셨는데, 미라에 출연하신 이후로 미라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창렬쌤도 내일부터 창렬쌤도 모르게 4시 되면 미라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라고 하셨는데요. 아, 미라 재밌어요. 네. 예. 네. 네. 저도, 그, 승화 형 거 들었었거든요. 네. 누굽니까? 승화 형님 유리상자 승화 형님. 아, 예. 그 형이 CBS예요. 네. 아, 예. 예. 아, CBS도 듣는 사람들 많아요. 예. 아, 많아요. 예. 그렇죠. 거기는 승화 형이 말을 안 하거든. 아. 음악만 쭉 들어줘요. 아, 그래요? 아. 우리도 말을 하지 말까요, 그냥? 아니에요, 안 돼요. CD 플레이어도 아니고. 아, 그렇구나. 네. 네. 어쨌든 뭐 사실은 저희가 오랫동안 네. 진행하다 내려와서 네. 마음적으로는 걱정 우리가 좀 했어요. 왜요? 아, 그래도 아무리 강한 김청렬이라도 네. 야, 그 허탈함을. 네. 근데 지금 뭐 건강한 모습 봐서 너무 좋고요. 네. 이제 본인 시간을 좀 이제 가질 생각이다라는 거죠. 아,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도 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되게 피곤했었던 것 같은데 그 피곤함도 조금 사라진 것 같고 아, 예. 예. 너무 다행이네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막 적다 보니까 아 네. 그런 거 해도 해? 네. 그래서 뭐 한번 쭉 적어봤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고 즐거워요. 아 네. 이거 되게 재밌네요. 네. 네. 뭐 내가 어떤 사람이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써보는 거죠? 네. 아 그럼 몇 가지가 써지죠? 아니 그게 뭐 버킷리스트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걸 하나씩 적어서 네. 진짜 뭐 컴퓨터 앞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뭐 휴대폰 안이라든지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꼭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버킷리스트 하나 지금 이렇습니다. 뭐요? 김창렬 씨를 모시는 게 저희 버킷리스트. 네, 진짜 이게 이런 줄 몰랐어요. 정말 진짜로. 모시고 싶었어요. 네. 아, 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 저 DJ DOC 일단 김창렬 씨부터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그러면은 아까 런투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서운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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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DJ 같았는데 순애부는 믿는다 말이야. 네. 끝곡은 저희가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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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무서워서 할 겁니다. 김창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